이번 시간은 62페이지 아니 3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A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A 지역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은 사업체라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 중에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입니다. 지정권자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실을 공고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여기 시군구청장은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모집 대상은 주택과 주택단지 안에 분양되는 복리시설이 입주자 모집 대상이고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며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체가 입주할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더라도 지도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군 구청장은 저 투기 과열지구에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업 주체라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을 따로 공고하도록 합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 건너뛰고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 이유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지합니다. 원래 패싱하면 안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지정권자가 지도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에게 통지하며 시군 구청장이 누구에게? 사업 출처를 하여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투기 과열지구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를 공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A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에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투기 과열지구에는 입주자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하면 저 공급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입주자 지위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주택 건설 사업이 시현되어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5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5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투기 과열 지구의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택까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이 말로 오면 틀린 겁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지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보통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3년 지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짜리라면 7년 동안 주택 거래할 수 없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일부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신도시에 해당되는 세종시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었을 때 전매 제한 기간이 6년, 8년, 10년짜리 있거든요. 만약 10년짜리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주택을 7년 동안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전매 행위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가 A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 공급한 경우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계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이전 투기 과열지구에 건설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에 관한 규제 투기 과열지구 적용하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적용하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더 규제 세기 때문에 걔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일정 기간 전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거래를 제한하고자 사업체가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A지역의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입주자 저축 증서의 상속, 상속은 사람 사망한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부하셨을 때 상속 저당은 예외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A지역의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사업체 동의받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은 허용한다. 배우자 보면 일부 증여 가능하죠.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 규정 기억하시면 해외 이주하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류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사 가는 것을 법에서는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 허용합니다. 그래서 36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쉽게 한다? 답이 없다. 하여튼 30번의 답이 2번으로. 그래서 투기 관리국의 전매 제한 대상은 입주자 취지만 전매 제한 대상이지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7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과열 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맞습니다. 위축 지역은 필요 최소한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축 지역은 규제 강화시킨다, 풀어준다. 풀어주고 과열 지역이 규제 강화 대상으로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 이 말은 과열 지역만. 위축 지역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미리 시도이사의 의견 듣고 회신하여야 한다. 회신은 투기 과열 지구에만 존재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인 때는 지정권자의 지도이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견 청취 후 회신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이기 때문에 지도이사의 의견 청취만 할 뿐 회신 없습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 과열 지구에만. 그리고 3번입니다. 국장은 주택의 분양 매매 등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두 가지이죠. 그래서 3에 해당되게 되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국장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필요 최소한 대원칙에 따라 지정권자 스스로가 지정 사유가 없다 인정하게 되면 필수적 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해제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하면 며칠? 40일.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시군구청장이 한번 해제 요청했는데 동일한 사유로 몇 개월 이내는? 6개월 이내는 다시 해제 요청할 수 없다. 그래서 6개월 지나야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주가 위축 지역에서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장이 해제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해제해줬다 그냥 유지하고 있다. 집값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사유로 해제 요청 제한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해제 요청하게 되면
며칠 안에 해제 여부 결정 통지한다? 40일.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로 잠깐 보시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와 3중에 뭐가 거친하다? 2. 투기 과일지구야.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일지구는 3과 친한 것이죠. 나는 잘 모른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투기 과열 지구 중에 투기 과열 지구가 1차 지정 요건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라는 말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투기 과열 지구로서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 늘어나는 곳입니까? 30%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건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리고 저 투기 과열지구로서 최근 12개월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얼마? 2배 초과한 지역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20%의 2, 2배 초과의 2,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대상은 청이 5대 1 초과 구미대 규모의 경우는 10대 1 초과 나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율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몇 퍼센트 이상 감소한 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주택 공급 물량이 작아지게 되고 가격 상승하는 것이 투기 과열지구의 특징일 겁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초과이다 이하이다 이하라는 말 보게 되면 주택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할 수 있는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과열 지역의 주요 지정 요건은 1.3배 초과라는 말 기억난다? 정의 5대 1 초과 10대 1 초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매매 거래량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0%였는데 여기에는 얼마? 30% 이상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늘어났다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건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2, 3 중에 2와 친하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과열 지역의 경우는 공급과 관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과 친하다? 3과 친하다. 그렇게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7번은 답을 아직 다 안 하셨죠. 아, 2번이죠. 회신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된다. 38번입니다. 리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권리 변동 계획 찾으셨죠. 세대수 증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단지 대지 면적은 동일한데 세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지의 지분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의 30% 증축할 수 있는데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증축할 수 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층수를 최대 3계층으로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으로 그리고 해당 공택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었을 때 세대 증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택단지의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리모델 사업으로 세대 수가 몇 세대,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등장해야 되는데 기반설과 관련된 전문기구는 어디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했던 게 기환경 때문에 공부했었거든요. 국토계획법의 위원회는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봐주실 것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된 도시 과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 증축형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행정계획이라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단위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이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광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얘는 세대 증가형과 관계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증축형 리모델 사업할 때 허가 받기 전에 사전 안전진단 실시하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진단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안전진단 몇 번 한다? 두 번 실시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3번 그냥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 필요하다 결정되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한다 못한다. 재건축 대상이라면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아예 못한다. 그리고 4번 증축형 리모델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하여야 하며 증축형 리모델 허가 전에 안전진단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단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단 실시하여야 한다. 4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리모델링 허가한 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허가 이후 안전단 실시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이 아니라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일 때 허가 후 2차 안전단 실시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그래서 4번은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 필요한 허가 전에 1차 안전 진단이고요.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단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을 틀린 정답을 해놓습니다. 허가 이후 2차 안전단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일 때 2차 안전단 실시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39번입니다. 농지지사익 증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게 되면 농지법은 일단 내가 답 모르면 5번인데 농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 경영하기 위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올해는 농업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온실이라는 말 보게 되면 330. 그리고 이런 농지 없는 자를 할지라도 1년에 배추 키우기 위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축산업과 관련되어서는 대가축은 소마를 말하는데 걔는 두 마리. 돼지를 말하면 중가축입니다. 10마리. 토끼를 말하면 소가축인데 100. 오리나 닭을 키우게 되면 가금주인데 걔는 1000. 양봉하게 되면 10군 이상일 때 농업인이고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새끼 돼지 볼 수 있는 것이 1년에 120일.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다는 농업인이다. 그걸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농지나 농업 경영과 관련된 위탁 경영 시험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농지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토지법에 수준 농지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목, 전, 답, 과수원 외 농지에 농작물의 재배 기간,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미만인 땅은 농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대신 전답 과수원이라는 말 오게 되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이것은 농사 짓건 농사 안 짓건 관계없이 농사 안 짓더라도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외 전답 과수원의 경작 3년 미만입니까? 2년 미만입니까? 갑자기 까먹었 3년 미만인가요? 2년 미만입니까? 3년 미만입니까? 제 책을 보는 게 또 팔을 같습니다. 저도 들고 왔습니다. 3년 미만이다, 2년 미만이다. 예, 3년 미만입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183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농지에 제외되는 것으로 1번 보게 되면 경작지 재배지를 이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땅은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취득이란 말 보게 되면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있거든요. 여기 취득은 특정 승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상속 합병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취득과 관련되어서는 포괄 승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치유 취득에 해당되게 되면 또는 간척 사업해서 농지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자는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소는 증명 발급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1962년도에 군 소재시라고 하면 행정관할구역 한가운데 군청이 있거든요. 이 군에는 도로 사정이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그래서 산 넘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군소에게 발급받고자 한다면 산 넘고 물 건너라고 1박 2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군의 경우에는 읍장 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과 관련되어 행정청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증명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행지청은 농지 전용 협의 절차 거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면 행정청이 농지 취득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취득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농지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증명 발급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협의 거쳐 농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증명 발급 받을 필요 없지만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증명 발급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은 원래 자기 땅 공유 농지를 분할하거나 도로 만들겠다고 땅을 강제 수용당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환매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 농지를 분할하거나 환매권 행사해서 농지 취득하게 되면 그 땅 원래 자기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증명 발급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승계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증명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런 판단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걸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취득 할 수 있습니다. 2번 상속 포괄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없이 농지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시험지로 농지취득하고자 한다고 하면 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 없죠. 그리고 4번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농지취득하는 경우는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이 취득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증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 자격증명 발급 주차는 4일입니다.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다면 그때는 2일입니다. 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면 2일.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농업경영계획서나 농지자격증명 신청서류는 몇 년간 보관한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경영계획서나 농지자격증명 신청서류는 보관기간이 10년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40번입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관계공사의 중지명령, 이게 조치명령입니다. 관계공사의 중지명령 가로해놓으시고 이게 조치명령이라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 취소한다 이 말 보게 되었을 때 명령에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것 빼고는 다 취소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관계공사 중지명령이란 말 보게 되면 조치명령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위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1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잠깐 해보시게 되면 농지전용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하는 농지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거든요. 이건 농지다 산지이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3번 보시게 되면 농지전용 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 농지 전용 협의 행정청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는 규모 큰 것입니다. 얘는 누구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농림부 장관. 농지 전용 신고하는 것은 규모 작기 때문에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시도지사는 관할청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이지 농지전용과 관련된 관할청은 농림부 장관 아니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번 명령 위반 이 말 보게 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정리해놓습니다. 남은 보름 잘 정리하시면 합격하는 데 시장 없으시죠? 전혀 시장 없으실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